자, 그 지나가다 보니까 요즘은 꽃미남 고등학생이 한 명 있길래 일로 와보세요 좀. 예? 반가워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뭐 MTV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소개 좀 해주세요. 자신 누군지. 네, 안녕하세요. MTV에서 작년도에 MTV 프레시를 진행했던 정민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, 요새 학교만 다녀요? 네, 아니요. 저 지금 뭐 하나 준비하는 거 있어요. 준비하고 있어요? 네. 보니까 좀 얼굴이 많이 좀 늙었어요. 그때보다. 예. 네. 그 얼굴 좀 까매지고. 예, 네, 많이. 좋게 말하면 좀 남자다워졌어요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신발 한번 비춰주세요. 신발 빨리, 신발 빨리. 네, 별로 뭐 아니, 학교 실내 와요. 실내 아, 그래요? 네. 양말 안 신어도 안 온답니까? 아, 예. 혼날걸요? 그, 학교는 이 근처인가봐요? 아니요, 저 그... 대치동인데요. 아. 네, 지금 잠깐 원정 나왔습니다.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요새 뭐 하나 준비하는 게 있어서요. 저 같은 그 멤버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갑자기 여러분, 갑자기 가 내년 2월 3월 기대해 주세요. 갑자기 가수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건 모르죠. 좋습니다. 그 요즘 이제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죠? 네. 학교 다닐 만해요? 힘들어요. 힘들어요. 네. 왜요? 방송만 너무 놀아서? 예. 네. 아침에 일어나는 버릇이 예, 아니었잖아요. 근데 갑자기 또 아침 7시에 맨날 일어나려니까 좀 힘들죠. 지금 말이죠. 몇 학년이죠? 예,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. 아직도 2학년입니다. 87년생. 예, 맞죠. 우리 장근석 친구랑 동갑이군요. 아, 예. 87년생들이 말이죠. 얼굴이 말이죠. 아주 잘 먹고 잘 자라서 그런지 말이죠. 이게 어디 87년생으로 보여요, 그죠? 예. 그, 이제 여름 다 가고, 이제 하복도 이제 좀 있으면 갈아입어야 되고, 그죠? 나 하복인, 네.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잖아요. 네. 고등학생으로서 이 가을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 느껴지는 게 어떨 때 제일 처음에 느껴지세요? 가을이요? 네. 외로움? 그 방송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. 그죠? 외로움. 다시 하면 안 돼요? 다시 하면 안 돼요. 프레쉬는 다, 우리는 필름이 아까워서 안 됩니다. 저희 이번 주 모스트원드 주제가 있어요. 주제가 뭐냐면요. 이 가을 하면은 책 읽는 계절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또 고등학생이니까 책을 우리보단 많이 읽을 것 같은데. 오해해요. 그쵸. 오해해요.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 제목, 교과서 빼고.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요. 저 올해 제가 못 읽었던 책이 있어서 상도 그거 읽고 있어요. 네. 어떻게 재밌어요? 아니요, 아직 얼마 읽은 지 안 됐어요. 한 몇 장? 지금 아니요, 그 정도는 아니고요. 반 정도, 1권의 반. 그 정도 읽었어요. 그래도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니까 우리보다는 책을 접할 기회도 많고. 그죠? 하긴 그렇죠. 뭐 슈퍼사이즈 형 같은 경우에는 책을 안 읽으시니까. 소문이 거기까지 났군요. 좋습니다.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요. 네, 같은 이 슬리퍼 동지로서. 아, 그러게요. 네. 근데... 선물 줄게, 선물. 네. 골라도 돼요? 그게 더 좋은 거예요. 아, 예. 잠깐만요. 이거 할게요. 예, 그거 하세요. 좋습니다. 신청곡 받을게요.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듣고 싶은 노래요? 요새 맞다. 형 옛날 때 같이 하셨던 앨범 중에 바비킴스랑 한 노래가 있지 않아요? 저는 없어요. 얼마 전에 봤어요. 제가 봤는데 바비킴스랑 뭐 이상한 폭포 아래서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그건 나 아닌데 그럼? 아, 아니에요? 네. 그래서 바비킴 노래 듣자고. 예. 네, 바비킴 노래 새로 나왔는데 고래의 꿈. 아, 예. 야, 이거 좋아요. 자, 그러면은 간만에 정민 씨 스타일로 바비킴의 고래의 꿈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 근데 아는 정보가 많이 없고. 괜찮아요. 그냥 하면 돼요. 바비. 네, 안녕하세요. MTV레시의 정민입니다. 예, 여러분들. 예, 오랜만에 뵙는데요. 반갑고요.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데 예, 소개해드릴 노래는 예, 바비킴의 고래의 꿈입니다. 여러분들 잘 감상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